모두 모였으면 오늘도 힘차게 무지개 체조부터 시작해볼까요? 유물을 지키는 파파이 박사와 파리 역사 탐정단 오구려 벽화를 지켜라. 나는 파파니 박사, 고고학자이자 파니 박물관의 관장으로. 팜팜의 할아버지이지. 그런데 말이야, 언젠가부터 박물관의 유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궤도 메롱. 그와 맞서기 위해 파니 역사 탐정단과 함께 유물을 지키고 있지. 오늘은 또 어떤 유물을? 어? 어? 아니, 어? 왜요? 아니, 누가 할아버지 얼굴에 낙서를 한 거야? 내가 그랬지, 메롱. 아이, 정말. 아니, 애도 아니고 저런 낙서를 해요? 아니, 낙서라니. 아, 뭐, 하기사, 니들이 그, 예술 작품을 알 리가 없지. 예술 작품은 무슨? 어쨌든, 아무튼, 오늘은 박물관에서 거북 등껍질이 달린 뱀을 훔쳐가겠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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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를 준비했지. 그러면 잘해보시길. 메롱. 감히 할아버지 얼굴에 낙서를? 할아버지! 얘들아, 세 가지 힌트 유물을 파니온에 저장했지? 네! 파니온! 삐죽삐죽 나온 게 뭐지? 옷인가?